요즘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세금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워낙 세금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투자 실행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세금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알수록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틈새 전략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비과세에 집착을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더 빨리 부자가 될수 있어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팔지도 못하고 또 보유를 하면 보유세 때문에 보유하기에도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이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단계에서부터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장 큰 허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취득세 에 대해서 거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조건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1%였어요. 정말 공부할 것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취득세 중과가 생겨서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그때부터 8%의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3주택이 되면 12%가 돼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3주택부터 8%가 돼요. 상대적으로 비규제 지역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 하나를 더 사기보다는 이렇게 비규제 지역에서 하나를 더 사시면 2주택이 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비규제 지역, 소도시에 정말 내가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만이 되지 않는 도시 이고요. 그곳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이 대장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곳이 2020년 12월에는 3억 6천만 원이었는데 2021년 12월에는 4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1년 만에 1억 3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소도시는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편견을 깨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1년 만에 1억이 넘는 상승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편견을 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소도시로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상승에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소도시들의 과거를 보게 되면 몇년 동안 하락을 했던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하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제가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풍선 효과로 인한 유동성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상승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 분들뿐만 아니라 2주택자, 3주택자인 다주택자 분들도 충분히 비규제 지역을 고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규제 지역에 있는 곳을 산다고 하면 그런 곳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들이에요. 이런 곳들은 비규제 지역인 소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매매가 자체가 높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취득세를 더 많이 내게 돼요. 하지만 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곳들에 비해서 매매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득세를 적게 내게 됩니다. 또 다른 선택지로는 비규제 지역에 있는 재건축 같은 곳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곳들은 매매가 자체가 1억에서 2억 정도 선입니다. 내가 만약에 4억인 아파트를 사서
취득세 중과 8%를 맞게 된다고 하면 취득세로 거의 3천만 원이 넘게 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2억 원인 재건축 단지를 사게 되면 여기에 8%를 하게 되더라도 거의 1,600만 원 정도예요. 거의 취득세가 반값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런 취득세를 나의 투자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등기를 쳐야 되는 분양권이 있어요. 전세를 내놓았는데 소장님께서 연락이 와서는 전세 들어올 분이 시스템 에어컨을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풀로 보통 시스템 에어컨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거의 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생각을 했죠. 이걸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해주게 되면 제가 전세도 잘 맞출 수 있지만 나중에 제가 이 집을 팔게 되더라도 좀더잘 팔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투자금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취득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취득세를 내가 뭐 1,6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내게 되더라도 이걸 나의 투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이런 취득세 중과도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단독명의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11억까지는 공제가 돼요.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각각 개인별로 6억, 6억 이렇게 해서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의를 분산을 하시는 것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고 종부세에 해당되는 그 가격이 되어야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종부세를 피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규제 지역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비규제 지역 소도시는 매매가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예전에는 항상 우리가 똘똘한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똘똘한 아파트를 잘못 사게 되면 종부세가 정말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러한 비규제 지역, 소도시에 덜 똘똘한 아파트로 좀 관심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피해 가려고 하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비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의 2주택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걸 팔게 됐을 때이 중과세율을 맞게 되면 정말 남는 게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주택자인 분들은 이런 물건을 팔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정말 못난이라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흐름이 안 좋아져서 하락기로 접어들어서 내가 정말 매도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계속적으로 좀더 보유를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걸 팔게 됐을 때는 예전에 내가 샀던 그 가격으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1년 전에 매수를 했던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할때 3억 8천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1년이 지나서 7억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저는 절대 예전에 그 가격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너무 자주 사고 팔고 하기보다는 괜찮은 걸 사서 좀 오래 보유하는 전략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매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너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판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팔지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몇달 뒤에 대선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팽팽하게 심리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하락의 징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평가 지역에서 상승을 하게 될 때도 처음에는 거래량이 늘지만 갈수록 거래량이 주춤주춤해져요. 항상
이 상승기에 계속 거래량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다시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이 지역들마다 결국 상승기인 곳들은 갈 곳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지역의 자체 사이클, 이 내재적인 가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곳들로 유동성이 계속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규제를 피해서 틈새시장에 투자를 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한 절대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산에 투자를 해본 사람은 정말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에게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규제, 세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세금을 겁내는 것보다는 실행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실행을 해야지 이런 세금도 걱정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세금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는 절대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에 아무 변화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저는 뒤로 계속 도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움직여야지 도태되지 않고 이 변화하는 환경에 저는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세금을 걱정하기보다는 세금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서 어떻게 내가 그걸 피해갈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짜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